떠나는 비명행사 탈당 파모아 기호 3번. 자, 먼저 여론조사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큰 이 시점에 국민들은 여론조사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먼저 보실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율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양당의 지지율을 점검해보죠. 국민의힘은 39%, 더불어민주당은 36%입니다. 여전히 양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초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3당들을 볼까요? 개혁신당 4, 조국신당 4, 녹색정의당 1, 새로운 미래 1, 진보당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마다 수치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엔 권역별로 양당의 지지율을 함께 보시죠. 자, 저희는 대형 미디어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역별 다 띄울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서울의 지지율을 볼까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33. 조금 더 크게 보실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자, 서울 43, 국민의힘, 민주당 33. 자, 특히나 이 서울은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 대승을 거둔 서울에 있는 지역구를 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을 정도로 큰 승리를 거뒀던 곳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33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짚어보죠. 김용주 의원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수치일 것 같은 게 지난 선거에서 서울의 지역구를 거의 다 민주당이 휩쓸었는데 지금은요. 큰 차이 나면 1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단도직입적으로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호남 출신들의 표, 유권자들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강벨트의 변화와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통하고 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일고 있는 사천 논란이 서울 시민들에게 네.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됩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 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한번 압승한 적이 있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제가 규정하기를 지금 유동사회라고 하는데 한번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은 사실 1-2% 사이로 말하자면 그 수도권이 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어찌 보면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 하에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압승, 지지율의 압승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과연 이제 지난 대선 때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대선 때와 총선 때 민심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지역에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큰 선거와는 다른 표심이 작동한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서울은 말이죠. 지난 선거에서 대다수 민주당을 찍었던 경험이 있는 유권자들이 마음을 바꿔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는 응답률이 10%포인트 앞선단 말이죠.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대선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혼란돼 있는 상태에서 그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원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예.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이 구심력이 작동되는 그 역전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흩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모이고 있다. 모여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 선거는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여야 됐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낮아왔기 때문에 예. 실제로 민주당이 그냥 안정되게만 운영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오판이 여기서 이 결과를 낳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먹히고 있다. 더 쉽게 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운동권 청산론이 서울에서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야 되는데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이 거의 대등하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 여론의 결과는 누가 더 기분 좋은 상태에 있는가를 말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 지지자를
투표장까지 인도하는 전략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보수층이 즐겁게 선거장에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런 것을 그 정도의 10%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흥미로운 지역은 바로 부울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부울경 49대 30, 국민의힘이 49%, 민주당이 지금 30%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부울경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장면은 이재명 대표가 닥터 헬기, 응급 헬기를 타고 부산을 떠나가는 뒷모습이 좀 생각이 나는데, 부산이 고향이 김영주 의원님, 이 부울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지난번 그 2030 엑스포의 실패로 인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득세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죠. 부산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지난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구청장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훨씬 국회의원 후보의 수준 경력이 더 높아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더 많이 기대를 해왔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제대로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낙동강 벨트의 공격이 유효해지고 있고, 말하자면 그 양산이나 김해에 대한 공격이 먹히고 있다는 거고요. 또 울산의 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진보당한테 미리 줌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 결속이 더 힘든데 그것마저도 버티기 힘든 이상헌 의원의 탈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 여론에 민주당의 민심에 훨씬 반대 여론으로 왔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뭐 헬기 수송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쌉발을 민주당이 세게 지어야 되는데 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성동구의 현역 국회의원이셨던 진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여론조사 상황을 제가 보면 일단 한마디로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지도의 상승 따라서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좁혀진 걸로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는 민주당의 이 시끄러운 공천의 효과, 그러니까 공천 파동의 효과. 이게 시끄러운 공천이라 그래서 다 실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끄러운 공천이라 하더라도 이 인적 쇄신이나 공천 혁신 때문에 시끄럽다면 그거는 득점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이건 누가 봐도 이 개파 공천, 사천의 성격이 강한 그런 성격의 파동이고 시끄러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의 실점 요인이 되고 있고, 그게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세의 좀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저기서 주목하는 지역이 광주 전라 지역인데 다른 지역의 경우에 비해서 그 아직 무당층이 있죠. 그러니까 양당 지지율 합이 굉장히 낮아요. 60%대에 머물고 있죠. 다른 데는 70%가. 그러군요. 양당 지지율의 합이 가장 적은 곳이 광주 전라다. 근데 저기는 보면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이 지금 점점 그 뭐라 그럴까 실망해서 일단 지지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층이 많아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특히 서울의 경우는 10%포인트, 그러니까 오차범위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그 보면 4년 전에 싹쓸이를 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런데 서울이라는 지역구의 특성은 묘해서 사실은 서울 지역구 각 지역마다 뭐 그 격차가 심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뭐 1, 2%, 2, 3% 박빙으로 국민의힘이 져서 그렇군요.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득표를 다 합쳐보면 그 정도 의석 차이가 나면 안 되는 득표. 그러니까 만약에 저 정도로 차이가 나면 각 지역구별 격차는 굉장히 한자릿수라 하더라도 결국은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4년 전과 그 리버스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분의 분석 흥미롭습니다. 이번엔 연령별 정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과연 연령대별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을까요? 이번에 보실 여론조사는 연령별 지지도입니다. 자, 18세, 29세에서는 국민의힘 27, 민주당 31, 30대에서는 국민의힘 30, 민주당 38,
40대가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26, 민주당 52. 50대의 지지율을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36, 민주당 40. 그런데 이 50대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률이 올라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률이 내려간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60대는 국민의힘 57, 민주당 25. 70대는 국민의힘 62, 민주당 25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역시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한 표, 그리고 비례 정당에게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먼저 지역구 후보를 누굴 찍을 것인지에 대한 여론조사 응답률 보시죠.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라는 응답은 35%,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라는 응답은 33%가 나왔습니다. 앞서 보셨던 양당의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그럼 비례 정당은 누구를 찍겠느냐라는 응답은 과연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흥미로운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비례정당을 찍겠다라는 응답은 32%. 그런데 민주당 등 범 야권 통합 비례정당을 찍겠다라는 응답은 23%로 앞서 민주당 지지율보다 한참 떨어진 현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님, 국민의힘은요, 지역구를 찍겠다라는 응답하고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응답하고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비슷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이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른바 표 이탈 현상, 이 원인은 뭐로 분석하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지금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공천 파동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았고 그 높은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가운데 심판론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그 민심을 온전히 받들 준비가 과연 민주당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실망이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내내 지금 뭔가 이게 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든 쇄신이라는 이름으로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이거 설명이 안 된다. 예. 하위 20%건 10%건 혹은 뭐 단수건 전략이건 전략 경선 지역이건 컷오프건 누군가를 정할 때 그 원인과 기준이 뭐냐, 이유가 뭐냐, 누가 배제된, 그리고 이게 설명이 왜 안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민주당을 보면서 과연 민심을 온전히 받들 준비가 민주당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그렇지 않다라는 민심이 작동한 결과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국 신당에 대한 비례대표의 교차 투표 지금 성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 원인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면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지만 비례는 조국 신당 찍겠다라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민주당이 지금 뭔가 선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중요한 시기에 와글와글 시끄러운 것, 정리가 안 되는 것, 이런 거 보면서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국이라는 전 장관의 뭐 호불호 또는 시시비비를 떠나서 그 당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굉장히 선명한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공천이 대략 정리가 되겠죠. 네. 그러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던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례는 상당 부분 조국 신당이 가져갈 그 가능성이 엿보여서 걱정이 되고요. 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이제 명칭을 정했는데 민주당의 이제 위성정당의 경우에는 진보당이나 이런 세력이 함께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50대 또 60대 이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예.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민주당이 부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공천 이후에 과연 우리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의 공천 잡음을 이 여론조사 현상의 원인으로 다들 분석을 하셨습니다.